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소아, 오늘 이 시간에는 채기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채기, 꼬들빼기를 캐다. 네, 본문 보시겠습니다. 채기입니다. 박은 채기를 우피신 전이며 우차침으로다. 방수리지하니 기거삼천이로소니 사간지시로다. 방숙솔지하니 승기사기로다. 사기이기하니 로거유혁이로소니 전불어보기며 궁조혁이로다. 네, 채기편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마다 12구씩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장은 뿌입니다. 흥입니다. 흥. 기는 꼬들빼기지요. 쓴나물입니다. 꼬들빼기고, 그 다음에 개간한 지 1년 된 밭을 치라고 합니다. 개간한 지 1년 된 밭. 1년 된 밭 치자죠. 그리고 2년 된 밭을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숙은 선왕의 향사, 선왕의 향사이니 명을 받아서 장수가 된 사람입니다. 자입니다. 그리고 리는 임할리자죠. 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수레가 3,000대네요. 수레가 3,000대이면은 그 법에는 30만 명의 군대를 갖다가 거닐 수 있네요.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수레를 실은 병기, 한 대죠. 한 대는 아주 뛰어난 무사, 세 사람이 그에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호위하기 위해서 걸어서 따라가는 병사가 72명.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짐을 싣고 가는, 짐수레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이 25명 해서 모두 100명이 수레를 이제 그 전쟁용 무기를 싣고 가는, 싸움용 무기를 싣고 가는 수레 1한 대에 100사람이 따른다는 역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꼭 100사람이 아니겠죠. 100사람이 더 될 수도 있고 뭐 덜 될 수도 있고 이럴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사는 무리입니다. 사람이 많은 무리. 그리고 간은 방패간자로서 막은다, 막는다는 뜻이고, 시는 시험하다, 익히다, 익히는 뜻이니 군사가 많으면서도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은 통솔하다, 거느리다 이런 뜻이고, 익은 아주 질서가 잘 정해져 있는, 질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로그는 길로자 수레 거자인데, 로그는 장수가 타는 수레입니다. 그리고 혁은 붉을 혁자,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점불은 대자리 점자에 이제 덮개 불자인데, 대자리로 수레를 덮는 것. 대자리처럼 네모 무늬 대자리 수가 수레의 가리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응은 갈고리 구자의 가슴 문자, 말을 매는 것으로 목에는 구가 있고, 또 가슴에는 영끈영이 있으니 말의 큰 띠이고 또 배때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혁은 이제 육
육소편에 이 보이는 내용인데 앞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지요.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들빼기, 이 고들빼기를 뜯네. 그리고 저 묵은 받치며 또 이 새 받치며 새 밭에서 방숙 장군이 오시 임하시니 수레가 삼천대라. 군사들이 방어 훈련을 하는데 방숙 장군이 그들을 거느리시네. 내필 검은 말 수레로 새 또 내필 검은 말이 정년하니 장군 수레 붉기도 한데 사짜리 듣게에 어피 고기로 고기 가죽으로 만든 화살통이며 가슴걸이 장식 가죽 뱃대로세.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박은 제기야야 우피신전이며 우차중향이로다. 광숙리지하니 기거삼천이로소니 기조앙앙이로다. 광숙솔지하야야 기차경이며 반란창창이로다. 복기명복하니 주불사황이며 유창총연총형이로다. 네, 이 장 역시 흥이네요. 중향은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 밭이 잘 다스려지는 곳이네. 백성들이 많이 사니까 밭을 잘 가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은 여기에 약 묶었다는 뜻, 묶인다는 쓰고 기는 수레바퀴통이네요. 수레바퀴통. 가죽으로 언제 그 변기를 실은 수레의 바퀴통을 묶어 붉게 했다는 뜻이네. 붉게 한 것. 네. 착은 무늬이고 재갈에 있는 방울을 란이라고 합니다. 방울란이라 한다. 말의 입 양쪽에 각기 한 개씩이니 말이 네필이기 때문에 여덟 개의 방울이 달리네요. 창은 소리 나는 의성어입니다. 소리. 그리고 명복은 천자가 명한 그 관복이네. 천자가 명해서 입히는 입게 하는 관복이 되겠고 그 주불은 붉은색 주황색의 슬갑 무릎을 덮는 그 가리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은 황은 또 뭐 또 황은 배 아니 그러면서 이 지금 한데 황 빛날 황 황화가 같습니다. 그리고 창은 배옥의 소리. 창은 배옥을 차고 있는데 배옥에 두기 걸려 있으면 걸음을 걸을 때 이게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것을 냅니다. 총은 파 총자입니다. 파처럼 푸른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형은 배옥의 맨 위에 가로된 옥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돌빼기를 뜯네. 저 묵은 받치며 이 마을 안에서 방숙 장군이 임하시니 수레 삼천대인데 청룡기 거북기가 펄럭이네. 방숙 장군 거느리시니 가죽을 감은 바퀴통 채색 수레채 또 여덟 개 말방울 요란도 할사 왕께서 내린 옷에 붉은 슬갑이 휘황하네. 휘황 찬란하다 할 때 푸른 배옥
쨍쨍 울리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율피 비주니 여기 비여 천이며 역지 원지로다 방수리지 아니기 그 삼천이로소니 사간지시로다 방숙솔지하니 정인벌고늘 진사국여로다 현윤방숙이여벌고 연연이며 진여전전이로다. 네. 예, 역시 이 장도 흥입니다. 흥주는 매의 종류입니다. 매. 그리고 또 매우 빠르네요. 매의 종류가 돼서 려는 이름이고 원은 예원자죠. 예원. 원 려는 이름이네요. 예원자입니다. 정은 정은 요나 촉이 되는데 또 벌은 치는 것이고 벌은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 징을 이제 쳐서 징정자지요. 이거 징을 쳐서 조용하게 하고 북을 쳐서 또 움직이게 하는 것, 동작하게 하네요. 징과 북을 각각 담당한 사람이 있는데 징을 치는 사람이 북을 친다고 한 것은 서로 하는 행동이고 또 국은 길을 꾹 잡고 고함을 치는 것이네요. 2500인을 갖다가 사라고 하는데 군사할 때 2500인을 사라고 하고 500인을 여라고 하네. 요새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여단과 사단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2500명, 여단은 500명 그리고 하는데 이는 싸우려 할 적에 사단과 여단을 갖다가 진열하고 맹세하여 고함을 치는 것을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전 여기 있는 전전도 역시 북소리입니다. 북소리 혹은 왕성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재빠르게 나는 샘에 하늘 높이 치솟더니 이곳에 모여 있네. 방숙 장군이 오시니 수레 3000대인데 군사들은 방어 훈련을 하고 방숙 장군을 거느리니 징치고 북을 쳐서 그 군사단과 여단 그 대오를 정렬하여 훈시하네. 영명하고 현명한 방숙 장군이 둥둥 북소리에 진격하고 당당 진소리에 퇴각을 하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주니 형형이 대방 위수로다 방수월로나 극장기우로다 방숙솔지 아니 집순 핵괴 핵혼이로다 윤거 탄탄하니 탄탄 태태야야 여정연회로다 현윤방숙이여 정벌험윤하니 만형내위로다.
오늘은 뭐 조금 막 헷갈리고 발음이 알면서도 다르게 읽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만형이죠. 만형을 아까 형형으로 읽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장도 역시, 야, 이 장은 부이네요. 흥이 아니고 부국입니다. 예, 주는 움직일 준자, 꿈틀거릴 준자지요. 그래서 움직이지만 무지한 모양. 별로 알지 못하고만 그냥 움직이는 무지한 모양이 되겠고, 만형은 그 오랑캐입니다. 형주의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만자지요. 대방은 큰 나라인데, 큰 나라. 그 중국이란 말과 같습니다. 원은 크다는 뜻이고, 크다는 뜻이고, 유는 도모하다, 깨할 모자가 되겠습니다. 도모. 그리고 방숙이 이제 늙었지만은 계책은 씩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탄탄은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탄탄은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퇴퇴는 왕성함이 되겠네요. 왕성함. 그리고 정은 우레 정자지요. 우레 정, 빠른 우레이고, 방숙은 일찍이 이제 북벌의 공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형이 그 이름을 듣고서 모두 와서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준동하는 남력의 오랑캐. 남력의 오랑캐. 감히 큰 나라에 대적하네. 방숙 장군이 이미 늙었지만은 그 책량만큼은 씩씩하네. 방숙 장군을 거느리시니 적병을 모두 사로잡았네. 많은 병거가 달려가니, 수레가 달려가니, 덜커덩, 덜커덩, 우당탕탕하네. 소리가 나네. 그리고 우레 같고 번개 같네. 그 영명한 방숙이시여. 그 험륜 오랑캐를 정벌하시니 남력 오랑캐 무서워서 모두 와서 복종하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장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도 많이 시간이 좀 늦었는데 헷갈리고 또 실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간혹 해야지, 실수 안 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